다시 출발. 그네. 오늘 안에 도착할 수 있을런지. 고고고고고. 아시아나시시를 가보겠습니다. 와, 길이 엄청 좋진 않네요. 아시아나시시 가는 길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이런 길이 많거든요. 당연하죠. 어제까지 비가 왔으니까. 이번 7월 진짜 장마 징글징글하지 않나요? 잠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 이건 아닌데. 오, 제 자전거 좀 구해주세요. 와, 오늘 라이딩 못 하겠는데? 감사합니다. 어차피. 와, 길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자전거 도로는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당당당당. 아, 무릉당해. 아, 나 무서워. 더 못 갈 것 같아. 아, 벌레가 너무 많아요. 어떡해. 아, 이거 물도 더럽네. 기분 나빠. 상당히 기분 나빠서 나 지금. 아, 물이 무슨 약간 기름물 같은데 흐르네. 오, 노. 이야, 어떻게 가나. 오, 노. 아, 아시아나시시 내려오는 길에, 그래, 내려오는 길이 산이란 말이죠? 근데, 아, 산사태 같은 거 나 있으면 어떡하지? 아, 돌아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오, 쉣! 어떡해요, 여러분, 저! 어떻게 가 말어? 가 말어. 빨리 대답해줘. 여기 말고, 아시아나시시 말고, 돌아서, 카페를 갑시다. 저기,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있죠? 거기를 갈까? 아시아나시시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타기도 뭐하고, 안 타기도 뭐하네? 오, 내 클릭 슈즈, 내 소중한 클릭 슈즈. 클릭에 다 들어가서 뭐래. 엄마, 벌레들이 너무 많아. 곤충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집에 가고 싶어. 갑자기. 아, 러닝할 걸 그냥. 이거는 자전거 운동이 아닌데, 그냥 자전거 나들이라고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 아, 근데 달리니까 시원하다. 나오니까 좋다. 랄랄랄라. 여러분, 제가 이번 달부터 러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와, 축하해 주세요. 왜 러닝을 배우게 됐냐, 무슨 러닝을 배우면서까지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니, 어떻게 알고 핸드폰이, 핸드폰 알고리즘에서 러닝이 자꾸 뜨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 러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러닝도 되게 간편하고 자주 하기 좋을 것 같던데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 분명히. 아, 여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러닝 크루는 왜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또 우먼스 러닝이 딱 뜨는 거예요. 알고리즘 무서워. 나 진짜 생각만 했다고. 말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월 9만 원인 거예요. 주 1회씩 4번 해가지고 월 9만 원. 그래서 이제 수준이 비슷하신 초보분들과 매니저님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저님이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반신반의 했어요. 러닝을 무슨 돈을 내면서까지 배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뛰던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세가 너무 안 좋고 이러다 이렇게 뛰었다가는 내 도가니가 다 나갈 것 같은 그런 안 봐도 비디오 같은 상황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한 달만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반포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우먼스만 하는 러닝이거든요. 근데 뭐 막상 해보니까 와 반포 종합운동장 전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미 막 뛰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테니스장은 이미 다 찼고 막 너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심쿵을 했죠. 러닝을 가르쳐주시는 매니저님이 딱 왔는데 와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기초적인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한번 뛰어보고 한 2km 정도 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문제점 각자의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코칭 받아서 각자의 문제점도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한 2km 정도 뛰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내 자세라든지 이런 거 찍어가지고 이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딱 알겠는 거예요. 나의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그런 거 고쳐가면서 뛰고 그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조금 연습해오고 혼자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조금 더 거리를 늘려가지고 뛰어보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자세가 너무 좋아지고 이제 아주 차라리 기초부터 같이 하니까 자세들도 금방금방 고쳐지고 페이스도 잘 맞고 그리고 막 빨리 뛰면은 선생님이 좀 천천히 뛰세요 이렇게 막 해요. 워워 시켜줘요. 페이스 조절을 하게 되니까 1km도 뛰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막 3km씩 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약간 해보면서 와 이거 러닝은 꼭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더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반포 종합운동장 트랙에 자전거도 탈 수 있는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가서 플랫슈즈만 챙기면 되니까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가지고 트랙에서 한 20분 돕니다. 가볍게 해서 20분 몸 풀고 러닝 하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러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10km 10K 하하 10K라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 10km입니다 근데 아직 자전거에 대한 목표는 없는데 1호리 모래 들어와봐. 모래를 지나갈 때 핸들을 조용히 해서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왜 세로 모드를 켰냐면은 마음이 힘듭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냥 가로 모드 세로 모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일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이랑 많은 공유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어쩔 때는 막 가로로 찍었다가 또 가로로 까먹고 세로로 찍었다가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그냥 다 세로로 찍어가지고 그냥 다 올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 일상을 그렇게 해놨는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될까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지금도 오늘 계획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 자전거 타고 싶기는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콘텐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소통도 하고 싶고 자주 올려서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 답정녀인가요? 카테고리 성의 없는 해나이 입장. 제가 뭐 자전거 타고 달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저 일상이 없어요 여러분. 문 닫은 것 같아. 문 닫았어. 방학이래요. 근데 여기에 카페가 하나 더 있어. 조금만 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 나는 왜 검색을 해보고 오지 않았는가. 나는 문에서 먹고 싶은데 자전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놓고 주문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니야 흑붓단 거를 좀 먹을게. 안에가 시원하긴 한데 불편해요.
집에 가야지. 아, 운동 안 됐다. 여기 돌아가는 길이 있을 텐데. 아, 자전거 두고. 아, 자전거 두고. 여러분, 제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말에 비 안 온대요. 우리 자전거 타러 갑시다. 와!